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묵상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진 후에 두로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800km 정도의 거리가 있는데 도중에 여러 곳을 거쳐서 지나가게 됩니다. 고스, 로도를 거쳐 두로에 상륙하고 이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제자들과 교제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말을 듣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 이르러 함께 있다가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곳에서 여러 날 머물며 지내던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가보가 들려준 예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아가보는 말로만 이 예언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잡아매면서 앞으로 바울이 겪게 될 일을 잘 보여주는 퍼포먼스까지 하였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바울과 함께했던 일행과 또 가이사랴의 제자들은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큰 어려움에 빠질 거라고 하는데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바울의 계획을 만류하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저였어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역자가 하려는 사역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한 사인을 주시면서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면 당연히 가지 말라고 말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울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묵기는 것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제자들의 만류로 인하여 바울의 마음에도 흔들림이나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한 자신의 결심을 밝히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계획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만류에도 신념을 지키려는 바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겠다 하는 바울을 보다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아주 격하게 말린 제자도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가야 하는 그 길을 주저함 없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했기에 걸을 수 있었던 걸음, 영혼을 사랑했기에 갈수 있었던 자리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복음 전하는 일에 죽음까지 각오하고, 영혼을 사랑하기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만나야 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아갑니다. 17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바울을 반갑게 맞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17절을 읽으면서 가지 말라고 걱정하며 말리던 제자들과 또 바울을 기다리던 예루살렘의 형제들의 모습이 좀 오버랩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바울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었는지 좀알수 있었습니다. 모두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이었지만 자신이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겪게 될 고난을 예고하시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고난에 대한 징조와 메시지는 넘쳐났지만, 정작 하나님은 단한 번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말씀이나 환상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예고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잔을 피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 더욱더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잔을 받을 바울에게는 어떤 상황이어도 끝까지 복음을 위해 달려가겠다는 바울의 그 각오와 마음을 더 단단하게 준비하게 하시는 예고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들은 그 일을 막고자 하는 반대가 있거나 적극적인 반대까지는 아니어도 적당히 해도 된다 또는 아주 좋은 설득력 있는 이유들을 포함한 그런 만류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 만류가 있음에도 신념을 지킨 바울과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념을 지켜야 하는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주변에 이해나 지지가 없을지라도 고집을 피우셔도 됩니다. 가끔은요. 더운 날씨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챙기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